미니카팀입니다. 오늘은 한국 경찰차를 만들어 볼 건데요. 아반떼, 바로 이 아반떼 금형으로 중국에서 이제 넘어온 아반떼 금형인데 스위프하는 과정에서 라이트가 나가고 뭐 여러 가지 하자가 좀 있어서 요 금형을 가지고 오늘 한국 경찰차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아무래도 한국 금형, 한국 자동 북경 베이징 센터라고 해서 현대자동차가 중국에서는 그렇게 불리고 있는데 그 금형을 이제 딴 64대 1 스케일의 스케일이라서 요거를 이제 한국 경찰차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한국 경찰차로 만들면 굉장히 재밌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요 하자 있는 요 금형을 가지고 오늘 한번 한국 경찰차 금형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하기 전에 마스킹 테이프를 먼저 붙여서 유리창 부분과 클리어 파츠 부분들을 보호하도록 할게요. 클리어 램프도 헤드램프라 부분이라서 이 앞부분은 딱히 뭐 붙일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도 마스킹 테이프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드렸으므로 굳이 이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유리창 붙일게요. 자, 그럼 이제 요 뒷부분을 이제 고치기 전에 제가 여기 부분 이제 파츠가 나가가지고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목공용품을 이제 이용해서 작업을 했었던 부분인데요. 요 부분에 이제 있는 핸드램프 복원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도 다루도록 하고요. 여기 있는 요 라인들을 다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라인 제거를 위해서 아직은 여기다가 마스킹 테이프 붙이지는 않았고 앞부분 따로 되어 있는 게 없으니까 일단은 요 차량을 하얀색으로 만들어 주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데카를 지워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업용 신나 같은 것들을 저는 이제 물에다 희석시킨 공업용 신나인데요. 공업용 신나를 이용해서 이렇게 살살살살살살살 문질러 주게 되면은 데칼이 이제 그 페인트가 벗겨지고 데칼이 이제 원래 기존에 이제 기성품에 있었던 그 페인트가 이렇게 지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사항이 있죠.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는 요 뒷부분도 이 신나가 들어가게 되면은 뿌얘지는 백화 현상이 일어나시게 되니까 최대한 조심해서 소량만 사용해서 굉장히 살살살 이렇게 문질러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지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 요 끝부분까지 또 굳이 지우려고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미니카 TV는 요 끝부분까지 이건 너무 지저분, 이걸까지 지우려고 하다가 빨간색 램프 지금 백화현상 일어날 말까 할 바에는 차라리 나중에 흰색 페인트로 제도색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요 부분의 제거를 어느 정도 이제 지워주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이거 원래 중국 법원 차량이에요. 그래서 중국 법원 차량인데 한 대밖에 없어서 한번 이런 하자가 있는 제품, 하자가 있었던 제품이라서 그냥 한국 경찰차로 만들어봐서 또 다른 경찰차로 한번 탈바꿈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이게 잘 안 지워지죠. 이게 원래 기존의 이제 기성품들 페인트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데칼보다 열압착 과정을 견뎌내서 열압착 과정을 통해서 데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요렇게 잘 안 지워지는 겁니다. 요 신나도 굉장히 센 공업용 신나예요. 진짜 이거 화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잘못 쓰게 되거나 냄새를 잘못 맡게 되거나 또 불을 잘못 화기가 가까이 있는 곳에서 작업을 하시다가 불 붙는 경우도 허다하니까요.
굉장히 그런 부분을 조심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용품으로 매니큐어 지우는 아세톤 있죠? 아세톤으로 빡빡빡빡 문지르면 잘 지워지니까 아세톤을 사용하셔도 좋아요. 근데 아세톤은 제 아세톤이나 파스나 이런 것들을 유행한 물파스도 되게 잘 지워지는데 그런 것들 사용하면 온 집안의 냄새 플러스 너무너무 안 지워져서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보험용 신나를 물감이랑 물을 희석시켜서 쓰는 겁니다. 그 비율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또 다루도록 할게요. 요즘에 되면은 잘 지워지고 있죠? 너무 끝까지 다안 지워도 돼요. 왜 그러냐면은, 너무 끝까지 다 지우기가 힘들잖아요? 힘들기 때문에 너무 끝까지 다 지우실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지울 수 있는 부분만 지워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도색을 통해서 좀더 깔끔하게 만들어낼 예정이기 때문에, 그냥 지울 수 있는 부분까지만 이렇게 지워주시면은 점 같은 거 남아도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워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지워지긴 지워졌는데 정말 이 데칼 하는 작업은 하는 건데, 원래 기존에는 제품에 요 페인트 벗겨내는 작업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데칼 뭐 입히고 하는 거야 뭐 금방금방 하죠. 그런 건 금방금방 하는데, 요 페인트 벗겨내는 작업이 제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커스텀을 하기에 최적의 상태를 만드는 거, 그게 제일 이제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하다가 이제 망치는 경우도 허다해요. 이제 왜냐면은 요이 잉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안 묻어나고 그래서 옆에 거 이제 클리어 파츠까지 다 작살내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제일 주의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살짝만 스쳐도 백화현상 바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주의하셔서 작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빨리 좀 할게요. 좀 데칼 지울 때 진짜 이렇게 막 번지고 막 이래가지고 페인트들이 번져가지고 차를 폐차시키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분들 꽤 있어요. 차 폐차시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뭐 폐차장 분위기도 나기는 하네요. 근데 중국에 제가 몇번 갔었었는데 요 차량을 제가 진짜 실제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법원 차량을 제가 이제 볼 일이 없겠죠 뭐 내가 잘못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뭐 유리창 부분만 조심하셔가지고 신나든 물파스든 매니큐어래 아세톤이든 조심하셔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하면은 다 지워질 거다 지워집니다. 그리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클리어 파츠가 날아가는 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이게 막 너무 많이 바르시게 되면은 잘 지워지긴 잘 지워질 수 있는데 유리창이 뿌얘지는 현상, 백화 현상이 그 뒤로 일어나니까 그런 부분만 조심하셔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 친구분들은 제발 부탁인데 집에 신나 들여놓지 마세요. 부모님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냥 아세톤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살살살살 시도를 해보시다가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졌다 싶으셨을 때 그때 이제 신나를 사용해서 지워주게 되면은 좀더 깔끔하게 지울 수 있어요.
차를 하얀색을 만드는 건지, 하얀색으로 만드는 건지, 폐차를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차 폐차 중입니다. 폐차 중인 것 같아요, 진짜로. 왜 경찰 차량들이 공매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실제로 여기 경찰 데칼들을 싹 지워서 이제 경매장에 공매로 나오는데 그런 느낌이네요. 근데 그 차들 보면은 실차도 보면은 지워도 경찰인 게 티가 나잖아요. 경찰 차였었던 데칼 다 지울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남아있는 이런 식으로 딱 남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장면이 떠오르네요. 자, 이제 뭐 윗부분만 살짝 라인 부분만 좀만 더 지워주고요. 라인 부분만 살짝 지워주고 마무리 짓고 바로 이제 흰색 페인트 도색 들어갈게요. 너무 그러니까 이걸 다 지우려고 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지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워주시면은 어차피 이 도색은 한번 싹 하고 난 다음에 그 실제 제품도 다 데칼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데칼 부분을 지우는 거라서 광택이나 이런 것들을 굳이 다 지워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셔서 작업을 해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데칼은 거의 다 지운 것 같고요. 데칼을 지웠으면은 마무리 작업으로 이제 한번 여기 이제 좀 더럽게 번져 있는 물감들을 한번 살살살살살살 다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해줄게요. 깔끔하게. 폐차장에 집어넣으면 딱될것 같네요. 폐차장에. 농담이고요.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제 저는 요 제품을 써요. 이게 이제 프라모델 칠할 때 쓰는 그 물감인데 요 물감을 사용해서 요 차를 예쁘게 흰색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너무 많이 물감을 막 떡칠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이게 요거를 일단 내 손이 들어오면은 굉장히 신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묻어나고 페인트가 묻어나기 때문에 일단 내 손부터 이제 페인트가 묻어있는 게 있다면은 좀 닦아주고 나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물감 잉크 뭐 이런 것들 마카 잉크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차에 다 묻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주의하셔서 붓질을 해서 이렇게 차를 한번 재복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스며들었던 부분 있죠? 여기 부분에도 이쁘게 다 도색을 한번 다시 해줘요. 이렇게. 붓을 그냥 붓질할 때 너무 이렇게 눌러서 붓질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살살 그냥 이렇게 살살살살만 문질러도 잘 도색이 돼요. 보시게 되면은. 그쵸? 나중에 이거 아마 한번더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여기 부분에 이렇게 지금 잉크가 저기 마스킹 테이프에 묻어서 이런 부분은 좀 주의하셔가지고 이따가 나중에 데칼 붙이고 마지막에 이제 그 마지막 정리할 때 그때 이제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앞부분에 그 바퀴 아까 좀 삐져나온 부분 있죠? 그거 신나로 한번 좀 닦아서 제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보이시나요? 신나로 살살살살 문대도 금방 지울 수 있어요. 아, 그럼 미니컷 TV가 그냥 놓느냐? 길어요, 되게. 일체형이라서 라인이 길어서 라인을 붙이는 게좀 까다로운데요. 한번 알고리즘을 볼게요. 일단 라인을 제가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경찰이라는 주기된 경찰 폴리스가 주기되어 있는 거와 아닌 거. 경찰 주기되어 있는 건 옆으로 들어가는 옆에 옆면에 제가 영상을 찍다가 빼먹은 부분인데, 요 경찰 글자 데칼이 빠졌죠? 제가 또 잘라봤고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은 데칼 도입을 할 건데, 자, 지금 처음부터 이제 쉬운 거부터 시작할게요. 쉬운 거 경찰 바크부터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데칼 어떻게 하는지는 설명 다 드렸으므로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물에다 넣어서 불리고요. 진짜 차량 도색하는 방법하고 유사합니다.
찍을게요. 아, 그 미니카 TV에 좀 고민을 했는데, 요거 일체형으로 가겠습니다. 일체형이고 민무늬로 갈게요. 요렇게 돼서, 요렇게 넘어가는 식으로 좀 여러분들의 그래도 좀 고난이도, 좀 난이도 있는 그런 데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을 붙이는 게 상당히 까다로워요, 이게. 왜냐면 늘어나기도 하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긴 라인 붙이는 게 제일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데카를. 요런 마크 붙이는 건 쉬워요. 그냥 옮겨서 붙이면 되니까 쉬운데, 그렇지 않고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 자, 그러면 라인 데카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물잘 털어주고 뒤에서부터 붙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길이가 좀 짧죠? 이거 뭐가 잘못됐을까요? 길이가 좀 짧죠? 그러면은 저는 방법이 있습니다. 길이가 짧으면은 앗살이 짧게 가요. 그냥 길이가 짧으니까 앗살이 짧게 가서 앗살이 짧게 가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이런 사태를 어떻게 극복할까? 사실 고민을 한 끝에, 그냥 일반 데칼, 그냥 요 라인을 잘 따서, 최대한 티안 나는 방향으로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대한 티안 나게, 수선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별로 티가 안 나죠? 자, 이렇게 해서 수선을 했고요. 자, 여기 옆에 붙였고, 여기 앞에 붙였고, 이제 됐으니까, 이렇게 이제 가는 걸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붙여야겠죠. 저는 먼저 포스터부터 붙여두도록 할게요. 포스터부터 붙여서, 경찰차처럼 보이게, 포스터부터 붙이도록 할게요. 왜냐면 앞에 경찰은 좀 복잡해요. 여러분들이, 좀 복잡하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일단 먼저 포스터부터 붙일게요. 이게 제일 쉬워요.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면은 그 다음에는 어렵지 않습니다. 네, 사실 이제 커스텀을 하고 영상을 찍기 전에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변수가 많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부분하고 이제 여기 포스터를 요 가운데 쪽에다가 실제 경찰차 봐도 이쪽에 붙어 있습니다. 붙여주도록 하고요. 붙여줬으면은 자 이제 경찰을 붙여야 되는데 자 경찰을 붙이는데 실제 경찰차 보시게 되면 어떻게 돼 있냐?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막 맞닿아서 있거든요. 이게 맞닿아서 있어가지고 여기 부분 위에 부분이 보여야 돼요. 이렇게. 위에 부분은 보여야 되는데, 위에 부분이 안 보이고, 이제, 위에 부분이 안 보이면 안 이뻐요. 자, 그러면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오늘도 기술 들어가는 겁니다. 화이트 데칼이라는 그 데칼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살짝 보여드렸었었는데, 그 화이트 데칼에 맞춰서, 화이트 데칼에 맞춰가지고 똑같은 크기의 데칼을
하얀색 데카를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가운데다가 놓고 펜으로 이렇게 따서 이렇게 비슷한 크기로 따서 여기 보시면 비슷한 크기로 땄죠? 비슷한 크기로 따서 최대한 깔끔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비슷한 크기로 따서 이 화이트 데칼 잘 다루시면은 이제 막 겹치고 뭐 하얀색 위에 뭐 있고 이런 것까지 다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이트 데칼 익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화이트 데칼을 이렇게 넣고요. 물에다 넣고 얘는 어떻게 붙이면 되느냐? 일반적인 데칼하고 다르게 그냥 물에다가 담가놨다가 붙여야 될 위치 있죠? 붙여야 될 위치에다가 물기를 좀 빼주시고요. 휴지로 물기를 제거를 해, 근처에 물기를 제거를 해주신 다음에 붙여야 될 위치에 있죠. 그거를 붙여야 될 위치쯤에다가 그냥 스티커 붙이듯이 스티커 붙이듯이 펴서 이렇게 펴서 위에 부분만 이제 화이트가 드러나면 되니까 스티커 붙이듯이 위에 부분만 펴서 발을 이렇게 붙여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목소리가 자꾸 이제 울리고 그러시는데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게 작업을 눈을 되게 작게 뜨고 봐야 돼요. 작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가까이 하다 보니까 카메라하고 제 얼굴하고 가까워져서 그렇습니다. 여기다 화이트 데칼을 이렇게 붙여주고 난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기술 들어가는 거예요. 화이트 데칼을 이렇게 붙여줘서 이렇게 베이스를 이렇게 하얗게 만들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요거를 경찰 마크 하나를 쬐끄만 거를 가지고 경찰 마크 쬐끄만 거를 하나 이렇게 물에다 불려서 요 위에다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쬐끄만 마크 같은 경우는 그냥 손으로 떼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손으로 떼서 손 위에서 핀셋으로 살짝 집어서 이 위에를 이렇게 덮어주는 방식으로 해서 데칼을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줘서 위에 부분까지 이제 마크가 침범해도 보이게끔 이렇게 준비를 해주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해주었고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될게 무엇이냐? 그 다음에 이제 경찰 그 주기가 들어가겠죠? 글씨가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부분 마무리 해주고 위치 잡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찰 그 글자 들어가야 되겠죠? 자, 경찰 글자 제가 하나 가져와서 자르도록 할게요. 경찰 글자 잘라주고, 요런 글자들 특히 하얀 부분 좀안 남기고 작업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넣어서 넣은 다음에 여기 옆에 경찰이라고 돼 있죠? 경찰차 옆에 주시면은
경찰차를 완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경찰차 됐죠? 우리가 흔히 보는 경찰차의 모습이. 자, 그래서 옆에 부분이 완성이 됐고요. 자, 옆에 부분 똑같으니까 똑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데칼 다 붙였는데요.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경찰차 완성이 됐죠. 여기 뭐 서구 뭐뭐 해가지고 지구대 표시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일부 교통경찰 중에서는 여기가 지금 이제 그 다른 색으로 도색되어 있는 그런 차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저는 여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 경찰차를 표현을 해주는 걸로 할게요. 보시게 되면 여기 부분에 좀 지저분하게 안 맞는 그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을 깔끔하게 마카로 또 따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경광등도 있잖아요. 한국은 빨간색을 쓰죠.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경광등도 마카로 칠해서 빨간색으로 만들어 줄게요. 좋았고요. 자, 이제 한국 경찰차가 완성이 됐는데 자 이제 이거 모아야 될까요? 자 이제 이거를 가지고 나가서 이제 마감재를 뿌리도록 하겠습니다.